아, 진우 씨,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니까 진우 씨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우 씨, 오늘은 어떤 방 보여드릴 거죠? 오늘은 제가 봤었을 때 제일 좀 불편한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불이 고장났나 봐요. 아, 여기가 예, 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로만 계속 이제 불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개새끼를. 들어오세요. 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네, 거주하고 있으니까 조금 방을 볼 때 깨끗하게 방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욕 짜 많이 먹습니다. 진짜로. 빨리 네. 들어와요. 아, 근데 진우 씨, 네. 여기가 왜 지금 불편한 방이죠? 이따가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진우 씨, 이건 다 뭔가요? 지금 여기 술이랑 향수랑 또 여기 금 같은 것도 보이네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술이랑 이런 진열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독수리 이런 거는 골프 하셔가지고 받으신 것 같고, 이건 뭐 금화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진우 씨, 근데 남의 집에서 그렇게 막 부시고 만지고 그러셔도 되나요? 뭐 많으니까 이 정도 한 개 정도는 뭐 괜찮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이제 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거실, 예, 뭐 안마의자도 있고 여기 소파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전기장판인 것 같아요. 전기장판도 이렇게 깔아놔서 아, 네, 그러네요. 네, 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TV도 뭐 큰 거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아우, 이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께서 식물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식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메말라 있죠? 아니, 이거는 이제 키우고 있는 식물인 것 같은데, 아... 네, 식물까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죠. 아, 네, 네. 제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으로 나오냐?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밖에를 한번 찍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밤이어서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뭐, 논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이런 뭐, 밭? 이거 뭐야, 뭐라 그래? 뭐, 잔디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되게 마음에 평온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떤 걸 봐야 되죠? 이렇게 바로 옆에 뭐 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벌레가 여름에는 무조건 집안에 들어와요. 아, 벌레요? 네, 거의 99% 집안에 들어옵니다. 아, 혹시 저 그럼 마당도 집주인 분께서 쓸 수 있는 마당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그 이분님께서 쓰시는 건지 안 쓰시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쭤보세요, 그러시면. 주방으로 가서 이제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탁은 식탁. 다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이제 붙박이로 다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고 싱크대, 설거지를 다 할 수 있는. 근데 요리하기에 되게 좋은 게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이런 가정집들은 다 이런 싱크대가 대부분 평균 한 이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한 3인에서 4인 정도 사시니까 예, 그런 이 정도는 사이즈가 나와야죠. 자, 보면은 이런 주방 옆에 김이나 라면 같은 거 놔두고 이렇게 잡동사니?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엔 불 같은 건 안 켜지나요? 예, 여긴 불을 왜 켜, 이 X나. 자,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예, 여기에 뭐 세탁기라든지 세제, 휴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냉장고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찍어서 보여주세요. 네. 아, 이제 각종 세제들이랑 세탁기, 이제 뭐 보일러 같은 거 여기가 다 있네요. 네, 보일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냉장고도 있나 봐요.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근데 냉장고를 보니까 집주인분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닭가슴살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여기 사시는 분이 방 하나가 운동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자, 여기 이번에 보여드릴 방이 운동방이에요. 여기가 조금 작은 방인데도, 자, 보시면은 여기 운동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와, 여기가 운동방인가요? 네, 여기 진짜 남자들이 좀 로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이런 운동방 하나 만든다, 아니면은 옥상에다가 벤치프레스 하나 놔둔다, 샌드백 하나 놔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남성미를 뿜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저는 운동 싫어하는데요, 진우 씨? 근데 보니까 여기 40kg인 것 같은데 진우 씨 들 수 있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운동을 좀 했었을 때는 이 정도 무게는 그냥 바로바로 했었습니다. 아, 바로바로요? 네, 이 정도는 바로 그냥 다 한 번에 들고 했었죠. 네, 진우 씨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도와줘.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좀 많이 약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면 혹시 여기 풀업도 있는데 해보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도 한 열 몇 개는 했거든요. 열 몇 개요? 네, 열몇개 했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아니 근데 다른 방으로 가시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여기가 그 자는 방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그러면 안방인가요? 안방은 아니고 그냥 두 번째 중간방? 아, 중간방 방이 여기가 세 개 있어요. 방이 세 개 있는데 여기 중간방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캠도 있고 촬영 장비가 조금 이렇게 있네요. 뭐 X3000 이런 것도 있고 이 방을 보니까 그 매트릭스가 하나 깔려져 있어요. 매트릭스 하나에 침대는 따로 없고 네, 매트릭스를 이렇게. 근데 모든 남자 집에 이런 휴지 하나는 머리맡에 꼭 하나 있긴 있네요. 네 이거는 국룰입니다. 여성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 국룰이다. 자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보시면은 이렇게 변기 오른쪽에 해바라기. 화장실은 어느 뭐 일반적인 화장실이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이제 제일 큰 방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이 보시면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진호씨 근데 네. 여기 생활기록부가 여기 있네요. 아, 네, 여기 사시는 분 생활기록부인가 봐요. 아,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이거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아, 이게 수미한 가중에 가가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한 새끼네요, 이 새끼.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아, 진호 씨, 근데 이 안방이 왜 이렇게 좀 좁아 보이죠? 아, 여기가 방 중에서 제일 큰 방이긴 한데, 이 침대가 킹인가 퀸 사이즈인가 그래요. 굉장히 큰 침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침대가 반 이상을 차지해버려서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게 있어요. 방을 보실 때 비어있는 공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이 넓네 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짐을 한 개 두 개 놓다 보면은 방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왔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방을 구하셔야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방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보시면은 근데 여기가 욕조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지호씨 이게 지금 욕조인가요? 네 이게 욕조예요. 보시면은 원래 붙어있는 건 아니고 따로 이제 사비로 사셔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욕조라기에는 성인이 들어갈 수 없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애기가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애기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애기가 쓰기에는 조금 높지 않나. 근데 성인 남성분 중에서 좀 덩치가 큰 분들은 좀 많이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가 진우씨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니까 진우씨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진우씨 구독자를 사랑하는 마음 잘 봤습니다. 응애 한 번만 해주세요. 응애 안 해 그런 건 하지 마. 응애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빨리 구독자분들 기다린단 말이에요. 응애. 자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안방에 진짜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여성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옷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럼 화장대인가요? 네 여기 화장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 진호씨 지금 남의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여기 주인분이랑 친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영씨 나 집 왔어. 야 너는 어떻게 온다는 연락도 한 번 없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오고 그러냐? 싸가지 없게? 어? 야 바쁘니까 얼른 끊어 엄마 지금 정신없어 지금 끊어.